뭐? 벌써? 그럼 마냥 여기서 쉬게 해줄 줄 알았어? 이만하면 다 나았잖아. 의무관! 의무관! 내장이 터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찢어진데 소독이나 고조하겠습니다. 의무병! 의무병! 제가 하겠습니다. 의무병입니다. 기름? 예, 기름 하라오. 다들 바쁘니까. 진통제도 몇 알 주라. 예. 세기, 고마웠어. 선임 하사님. 그래. 다리는? 수술 받았습니다. 다행이다. 곧 나갈 거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라. 전 틀렸습니다. 내일 전선으로 떠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속 부대는? 인민군 이사단 17연대 이대대입니다. 중부전선이랍니다. 제 걱정 마십시오. 선임하사님은 꼭 빠져나가십시오. 전 어떻게든 살아남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박주영! 건 내려놔. 무사하십시오, 선임하사님. 박중사님들요. 너 미쳤어? 미안하다. 야, 우리 군대야. 난 너처럼 모른 척 못해. 걱정하지 마라. 나도 더 해줄 건 없으니까. 길에서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싶은 게요. 그래서 무조건 북쪽으로 올라와 집이. 낮엔 산속에 숨고 밤에만 움직이는데 바스락 소리만 나도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던지 진짜 10년 감수했구만. 그랬구만 내 새끼. 이 오마이는 니를 다시는 못 보는 줄 알고. 아이, 울지 마라. 그래도 사단 복귀했더니 진급도 시켜주고 이래 휴가도 안 줬어. 다른 동무들은 휴가 같은 거에 꿈도 못 꿈해. 근데 이놈들이 진짜 오마이 아바야 대꾸지한 거 없었네? 기른 거 없다. 아, 이렇게 멀쩡하니 살아있는 거 뭐 같니?
이거 없으면 총알 수백 발 있어도 소용없다. 알지? 어쨌든 니들이 우리 엄마의 아바이 안 죽이고 살려줬으니까네. 나도 일단 니들 믿는다. 불어줄 테니까네. 얌전히 굴러. 고생했구만. 먹을 것도 없는데 입만 늘었구만. 먹으라. 잘 먹겠습니다. 먹으라오. 자자. 아이고. 천천히 먹으라오. 천천히. 그런데 참 몇 살이요? 17이요. 아이고, 우리 오성이하고 동갑이구만. 이렇게 어린 거를 군에 보내놓고 서리 부모님 애 같으시겠구만. 고맙니다. 저런, 그런데도 일이 잘 컸구만. 그 짝은 다들 살아계시오.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다가? 총살당했습니다. 빨갱이 새끼들한테. 너 지금 뭐라고 했나? 와, 같은 빨갱이라 기분 안 좋나? 갓나 새끼. 호성아! 방구 새끼! 죽었다. 뭐하라 이 국방울 새끼. 와, 아이씨. 그만하라구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싶니? 말해먹고 봐. 전쟁 터도 수도 없이 죽였을 거 아니니? 아직도 부족한 기야? 양이 아이 차이? 세상이 미쳤구만. 저 인것들이 어찌 살기가 도니? 응? 아이고. 아무래도 새 소장 동지를 만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 위험하다 싶으면 찾아오시라요. 방법이 하나 있으니까요. 공화국으로 전향하는 것이 띠요. 그럴 생각 없어. 부하들까지 살리려면 그것뿐일 겁니다. 참고하시라요. 다른 사람들은 사형 나갔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모르겠습니다. 경비대장에 우리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밀병만 점전에 데려갔습니다.
아저씨. 열병. 열병.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묻지 말라. 소장 동지가 하는 일이니까네. 동무. 이번엔 동무야. 자, 가자. 가자. 왜 이러시는 겁니까? 가자. 조리 과장님. 조리 과장님. 가자. 김하사! 놔! 내 새끼! 물러서라! 김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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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 것 마저 미안해요. 어차피 알아낼 일이었다. 자책하지 마. 선이 맞았네. 혜리 도망가요. 여기서 너는 못 버티고 싶어. 어떻게 좀 해봐요, 선임 하사님. 선임 하사님. 단장의 호출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아가서 남은 세 놈 있는데 말아라.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낙오한 병사들이다. 기름, 알아내라. 내일 취침 전까지 말이지. 안 그러면 저 밖에 있는 동물에 갑자기 사라질 거야. 그 잘난 보위부 동무도 영 찾지 못하는 곳으로 말이지. 아! 내 걱정하지 마라! 그깟 일 갖고서 징계 같은 거 없으니까. 수용소에서 포로 한 놈 없어지는 일이야. 늘상 있는 일. 고저 병참기지 정도는 나라가 되어야 평양으로 소환도 되고 그러니. 그냥 날 죽여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포로를 함부로 죽이면 쓰나. 주작뿐이지 마! 소리 다 질렀으면 그만 가보라고. 잊지 마라. 내일 취침 전까지. 소임 마사님, 왜 불렀습니까? 별 얘기 없었다. 그냥 겁을 주고 싶어 그런 것 같다. 박중사. 예. 내일 나간다.
내일 도망칠 거야. 아마 사형 나가서 기회를 엿보 같아. 현장 경비병은 없어져도 되는 놈들 몇 명만 붙이라. 그리고 동물의 다른 병력을 데리고 가. 주변에 내복하라. 알겠습니다. 명심하라. 전원 사살이래. 명심하겠습니다.